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원이 반도체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368조 원 규모인데요. 이 미국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를 직접 지원하고 세제 혜택 등을 통해서 총 2,8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시설을 새로 짓거나 확장하는 기업에 390억 달러가 지원될 예정이고요. 110억 달러는 반도체 연구 개발 지원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미국 하원은 이번 주 내에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인텔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은 현재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오하이오주 반도체 공장 건설 준비 작업을 중단시킨 상황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마이크론에 이어서 삼성전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계에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의 실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메타도 장 마감 후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2.46달러로 시장 예상치 2.59달러를 하회를 했고요. 매출액도 288억 2천만 달러로 역시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간밤에는 나스닥 지수 강세 속에서 주가가 상승 마감했지만 현재는 시간을 거래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맞춤형 광고 수익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앞서 스냅과 알파벳 같은 다른 기업들도 타격을 받은 바 있는데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이 메타에 대해서 낙관론이 더 많습니다. 스냅과 달리 메타와 알파벳은 디지털 광고 시장의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올 들어서는 주가가 50% 이상 하락을 한 상황인데 최근에는 저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전망과 주가 흐름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일의 실적을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자체는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지만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는 월가에서 매수와 비중 확대 등 긍정적인 투자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간밤 주가 역시 6%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했지만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이 40% 증가한 점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번스타인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와 기업용 오피스 365 등 중요한 성장 동력이 선방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환율 문제와 거시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이 견고하다는 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한 지금까지의 악재는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런 분석 내용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우드가 쇼피파이를 사고 코인베이스를 팔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쇼피파이는 전자상거래 업체인데요. 전일에 임직원의 10%를 해고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14% 급락 흐름을 보였고요. 또 간밤에는 2분기 영업 손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크 인베스트가 주력 아크 혁신 ETF에 쇼피파이의 주식 130만 주를 추가 편입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간밤에는 주가 6% 이상 반등을 했고요. 또 그런 반면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113만 주를 매각했다고 하는데 아크 인베스트가 올해 들어서 가상자산 관련된 비중을 처음으로 줄인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전일에 주가가 21%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도 간밤에는 강한 반등 흐름을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아크 혁신 펀드 같은 경우에는 올 들어서 자산 가치가 54%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인 만큼 변화와 흐름들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봤습니다.